뭐 코스코 대 이동 줄 쓴 거 봐. 오 마이 갓. 밀키스. 야, 물만두 이렇게 쓰지. 만탕 쓰지 말고. 물만두. 아, 막 사람들 우동 사 간다. 신난다. 안녕하세요. 지은 언니예요. 자, 오늘도 제 채널에 와 주신 여러분 최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국으로 갈 때 네 달쯤 전에 이곳 풍경하고 지금의 모습이 정말 너무 달라요.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우리 동네 맞아? 왜 이렇게 달라졌어? 자, 어떤 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뉴욕을 떠날 때 그때는요 거리에 뭐 사람도 별로 안 다녔고 그냥 한마디로 이 고담 시티 같았어요. 약간 죽은 도시? 회색 빛거리에 뒹구는 신문지 한 장.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왔을 때 가게들이 문을 열긴 열었어요. 자, 요게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이 저 한국에 있을 때 보내온 카톡이에요. 그러니까 실내에선 안 되고 밖에서만 가능하다. 아니면 출장을 오시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레스토랑들도 문을 열긴 열었었는데 안에서는 못 먹고 To go! 가져가는 거랑 배달 아니면 가게 밖에 아웃도어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적 오픈을 한 거예요. 뉴욕은요 이 대로의 양쪽 끝 두 개 차선이 거의 길거리 주차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야외 테이블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테이블 정도만 꺼내놓은 정도였대요. 근데 사람들이 갑갑하니까 슬슬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테이블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각 식당들이 이 야외 테이블에 돈을 막 들이기 시작해요. 치장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해가리는 차양도 치고 막 화분도 갖다 막 내놓고 반짝이도 걸고 천막도 치고 이러면서 이게 진풍경이 돼버려요. 사실 이 뉴욕의 명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요맘때쯤 맨하탄에 이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도 하고 뭐 술도 한잔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특히 이 뉴욕의 가을 브로드웨이 쇼도 엄청 많이 막 오픈하고 센트럴파크도 제일 예쁠 때예요. 근데 이제 맨하탄에 안 나가도 돼. 왜? 우리 동네가 매일 축제예요. 심지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차량 진입도 못해요. 막아놓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라이브 연주도 해요. 그런 식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밴드 나와서 막 연주하고 컨트리 가수도 나와서 통기타 치고 그 노래에 맞춰서 사람들은 춤도 추고 애들은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아니 차도 안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매연 걱정 없죠. 차소리 안 들리죠. 그냥 탁 놀기 좋은 거죠. TV에서 취재도 나와요. 뭐 뉴욕시에서 제일 예쁘게 또 해놓고 먹기 좋은 잘 해놓은 레스토랑 거리 베스트 몇 여기 뽑혀가지고 It is so great. It's been such a beautiful day out today. And I'm gonna turn the camera around. 거기다 이 동네 주민의 반응을 보니 어우 이전에 비해서 너무 좋아졌다.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저녁에 나가서 이렇게 이 풍경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 제가 여기에서 계속 지냈으면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텐데 제가 뉴욕을 떠나 있던 두 달 반 사이에 이렇게 확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안에서 먹는 것도 허용이 되긴 했어요. 전체 매장의 테이블의 25%까지는 손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 요새 이렇게 날씨도 좋고 밖에 이렇게 잘 해놨는데 누가 일부러 안에서 먹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곧 추워지죠. 밖에서 먹기에는 뉴욕의 겨울은 너무 살인적으로 추워요. 그래서 또 식당들은 이 추위를 막을 묘안을 짜냅니다. 천막 치고 또 그 안에다가 난로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먹는 게 실내에서 먹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천막을 치면 그게 또 다른 실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춥기만 하죠. 자, 뭐 이것도 이전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미국의 상황이 아직까지 그닥 좋진 않잖아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직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자, 뭐 아무튼 안전하게 지킬 건 지키면서 하면 뭐를 하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얘기는요. 바로 코스코 얘긴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코스코냐고요.
아니 코스코에 언제부터 그렇게 한국 제품이 많았던 거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 진짜 몰랐어요. 일단 제가 가는 코스코는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은 아니에요. 일단 김치. 근데 뭐 김치야 요즘 전 세계적으로 대세니까 뭐 그닥 놀랍지 않아요. 그 다음이 불고기. 세상에, 불고기도 있다. 자, 여기 딱 보면 코리아 BBQ라고 아예 써있죠. 코리안 BBQ. 근데 코스코가 고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다른 고기에 비해서 더 잘 팔려. 하긴 이 한국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가 또 불고기도 안 빠지죠. 자,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도 오케이. 여기는 비비고. 비비고. 와, 이게 요즘 여기선 완전 대세예요. 엄청 잘 팔려요. 한인들도 물론이고요. 여기 현지 외국인들도 엄청 좋아해요. 야, 물만두 이렇게 쓰지. 완탕 쓰지 말고. 물만두가 완탕보다 이쁜데 사운드도. 물만두. 그리고 저는 코스코에서 얘를 만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오 마이 갓. 밀키스. 사랑해요. 밀키스. 이거 한국에서는 안 나오지 않나? 사실 한국에서는 요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본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얘가 코스코에 있는 거야. 아무래도 여기서 인기가 있나 봐. 아, 이거 보면 무조건 사랑해요. 자, 요쯤 되니까 이제는 막 한국 식품을 찾고 싶은 욕망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한국 제품 뭐 없나 찾아보고 있어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 이게 원래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몰랐나? 아니야 아니야,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저 일단요, 농심 우동을 찾았는데 얘가 나를 좀 놀라게 한 게요, 거두절미 한번 직접 보시죠. 이게 이렇게 메인에 센터에 이렇게 쌓여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여기 옆에 파스타하고 파스타 소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거의 센터예요. 이렇게 농심 우동이 이렇게 쌓여있다는 건 진짜 잘 팔린다는 얘기지. 이게 한 박스에 12불 69. 잘했어 농심. 아, 막 사람들 우동 사간다. 신난다. 맛있습니다. 많이 사가세요. 그 다음에 찾은 게 신라면 블랙. 아니 신라면까진 좋은데 블랙이 있네. 이게 웬일이니. 야,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있는 거 보니까.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일반 그냥 빨간색 이렇게 신라면이 박스로 막 있었으면 뭐 그렇네 했을 거예요. 왜냐면 신라면이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그거는 진짜 웬만한 동네 슈퍼에 가도 다 있거든요. 근데 블랙이 있는 건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김자반 요걸 찾았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미국인들은 김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김을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초밥에 있는 그 롤 있잖아요. 그 정도? 근데 김도 아니고 한글로 또박또박 써있는 김자반. 야, 이게 이 메인 한가운데 떡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센터에 쌓아두는 거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실례로 이것도 직접 한번 보세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라면은 거의 이거밖에 없었어요. 모든 슈퍼마켓에서도 라면은 거의 이것만 팔았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입구가 저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면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밀린 거야. 거의 이 끝에 있죠. 한국 제품은 전부 지금 저 앞쪽으로 진열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세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한국 라면을 많이 찾는다는 얘기야. 야, 여기도 우동 샀다. 우동 옆에 옆에 카트에. 오, 잘했어 잘했어. 요건 우리 카트, 저건 남의 카트. 거기다 이 나오는 길에 가전제품 진열해 놓은 곳에 LG까지. LG도 있다. 그래, 세탁기는 LG지. 우리 집도 LG. LG.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한국 제품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실제로 저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찾은 게 저만큼이에요. 더 돌아다니고 싶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외에 살면 다 애국자 된다. 아직도 한국 물건, 한국 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막 가슴이 벅차고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감기, 특히 독감 조심하시고요. 겨울채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차! 가시기 전에 요거 하고 누르고 가시면 어떨까요?